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전입니다. 1경기 3국입니다. 한철근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개막전으로 펼쳐졌던 1국, 대구고와 보성고의 대결인데 결국 3국까지 왔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곡절은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3국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에서 과연 대구고등학교에 보성고등학교의 김홍모, 이현승 조합조를 넘느냐.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힘을 내야지 5대5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제17기 S24배 고교동문전 본선 32강부터 시작합니다. 토너먼트고요. 3판 2선 승제.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고요. 1분 미만 5 직공제, 3분 초과는 시간패입니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대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성고는 전기 준우승 팀으로서 우승의 목표일 것 같은데 또 사전에 받아놓은 프로필을 봤을 때는 일단 첫 판을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목표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대구 원주고 대관고 이 시합도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 명문 강릉 남성 쭉 되는데요. 네. 과연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할지 네. 궁금해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충원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강팀이어도 32강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예선을 치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32강에 탈락하면 내년에 네. 예선부터 밟고 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32강이 가장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구가 그래도 계속 16강 이상을 올라가면서 이제 예선은 면했었는데 이번엔 워낙 강팀을 만나서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대1인데 마지막 판이 관건이지만요. 근데 정기 우승팀이요. 예, 보성은 준우승했지만 네. 2대장 탈락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징크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S24배 고교동문전 32강 어느 팀에게나 최종국 3국은 떨립니다. 대구고등학교 대 보성고등학교의 대결이고요. 3국 승리하면 16강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고등학교입니다. 김승환 선수 출전합니다. 네, 전투형 기풍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연구량이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국에서도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는 중장이었거든요. 중반으로 출전했는데 이번엔 초반. 일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멤버 구성상. 네, 보성고등학교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모 선수 출전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자. 김영모 선수는 뭐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는 수를 좀 많이 두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베테랑입니다. 이제 3국 시작합니다. 3국은 3인 릴레이로 펼쳐지고요. 각 팀 25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화점이 또 유행했다가 요즘은 또 소목이 흑번일 때 많이 둬요. 그렇죠. 예전 고전으로. 저 고전 좋아하면 좋아요. 부처 뽑기. 뭐, 저긴 뭐, 예,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떨리는 무대에서는 익숙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요 위로 가는 게 좋은데, 아하. 우변에 이 자리가 크거든요. AI 공부량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칸 협공하는 거 보니까.
두 학교 모두 검토실이 계속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복귀도 하고. 글쎄, 근데 지금 네. 좌학이 꽉 이은 게 아 저렇게요. 조기는 붙여서 하는 게 가장 요즘 최신 형태인데. 그러면은 좌학위에 백이 이선으로 밀지 않고 있는 것과 지금 벌림으로 보면 또 AY와 멀어지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뻗으면 이렇게 미는 게 간격이 안선맞춤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여기 두는 게 최고죠.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두면은 야, 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예전 형태의 급소예요. 네. 날일자 구침의 발전성도 누르면서 우변을 키워가고 있고요. 저기는 뭐 이렇게 사실 먹잘게 별로 없는 자리인데 거기까지요?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 뜻일까요? 아, 이제 받아주면 젖혀 있겠다는 뜻 같아요. 보통 그냥 위로 막으면 평범합니다. 네, 평범해요. 젖혀 이어서 네. 예, 받아주면 땡큐. 저 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밑으로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먹을 거 별로 없는데 백은 상변을 굳혀줬지만 그래도 젖혀 이으면서 귀를 챙겼고요. 이럴 때 이제 어디 둬야 하는지 막막하거든요. 네. 적당히 귀 변을 채워놓고. AI는 요걸 네. 하나 들여다보라 그래요. 요거에서 요건 득점이니까. 아, 옛날에 많이 두던 겁니다. 이걸 끊고 밑으로 빠지면 이제 이걸 갖고. 치중해서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싸발르자.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밑으로 이렇게 막고요. 에, 이거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좀 얇거든요. 아, 우변이 허할 수 있겠군요. 에, 그래도 넘어가야죠, 네. 지금.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거는 이제 꽃감이 득이니까 그때가 문제입니다. 자, 받는 거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이제 한 방에 이제 다 뒀어요. 이제 큰 자리는 지금 요런 데 뛰어 들어가는 거 이거 넘짜서 한 바탕 하자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는 양쪽 귀 김영모 선수가 점잖게 다 받아줬는데 이제 흙도 침투합니다. 네, 우사 이쪽이 부서졌으니까 네, 반대로 또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형태가 지금 다 집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흙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더 부실 수 있는데 귀를 그냥 젖혀 이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우변 쪽에 보면요, 여기 부실려면 이제 옆구리 붙이고 지금 그렇다면은 이것까지 하면은 되는데. 젖히면 이거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판을 벌려야죠. 저건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백은 좌변 쪽 지켜놔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가장 평범한 거는 이렇게 젖히면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네요. 일단 한 점이 움직이기 전에 제압해 놓는 게 중요하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나가는 네. 건 쌍방 별 볼일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런 데 있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골짜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집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쌍방 별 볼 일 없는 자리예요. 네, 상변은 계속 백이 오더라도 흙집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한 칸 뜁니다. 지금 좌악이 움직이면 아주 괴로운데 지금 이거 당장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현승 선수 같으면 무조건 여기 뒀는데 김영모 선수는 약간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아, 먼저 돌부터 안정시키고 요건 나중에 느려요. 기회가 안 올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건 느리다니까요. 네. 둘레면 여기까지 가야죠. 이 들여다보는 걸 걱정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흙은 이거 치받고 이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한 칸 뛰는 자리 들여다보는 수는 주로 악수인데요. 왜냐 한쪽이 좋아지면 딴 쪽이 싫어하니까. 근데 지금은 상변이 너무 돌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네. 반대쪽에서 들여다볼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핑계김에 좌하기 쪽 지켜두면 됩니다. 지금도 그 나를 짜 정도로 좀 예. 네. 인공지능은 지킬 수 있나요? 집요하거든요. 이래도 네. 수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왜냐면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 수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튀어야 벼룩이다. 네. 바둑은 벼룩이 되면 안 됩니다. 눈목자까지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가는 건 좌우인데요. 네. 뭐가 문제냐면요, 눈목자잖아요. 그럼 슬슬부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가더라도 잡혔잖아요. 어휴, AI 수법을. 정도를 잘 지켰습니다. 너무 이건 뭐 여기 수가 나나요? 다 받아줘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거는 약간 좀 무리인데 지금 이 부자 둔거 자체가 흙의 안형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이 안 좋죠. 그럼 이렇게 네. 둬봐야 지금 이거 두고 이제 이렇게 젖히면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유 혹으로 부풀어야 되는데. 여기가 급소예요, 여기가. 여기를 이렇게 부풀이면 이쪽을 단수를 못 몰아요. 되몰아서. 네. 이거는 꽃놀이 패라 이어야 되는데요. 이어버리면 이건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꿀려 해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수 몰고 뻗는 게 급소였죠. 아, 그래서 그 자리는 백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인공지능이 자꾸만 이제 거꾸로 이제 바뀐 게 이 모양이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바둑은 내 모양 좋고 상대방을 이쁜 모양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흙의 모양도 나쁘지 않은데 백 모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프가 백 쪽으로 좀 옮겨갔고요. 아 요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어에 not bad 있잖아요. 나쁘지만 않은 거죠. 네. 근데 약간 중복 형태잖아요. 근데. 그 기력이 조금 약하신 부분은 제가 중복이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실 것 같은데 저런 형태는 더 발전성이 있었는데 이건 뭐 무조건 붙어야죠. 아 넘겨주면 안 된다. 그 무조건 안 되죠. 네. 또 들어간 이상 뭐 안 움직일 수는 없을 텐데요. 점프해야죠 중앙으로. 점프. 네. 이렇게 막으면 이제 여기도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잘 안 잡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잡히는 건 없죠. 네. 예. 네. 잡히는 건 이제 교통사고 나는 거고요. 네. 살려줘야 객관적으로 봤을 땐 집이 아니어도 이건 내 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막 잡으러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원래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동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잡으러 가진 않는데 네. 근데 보면은 그 생각보다 무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 책에는 뭐 이런 거 이거 빨리 요거 잡아라 그러는데 일단 이걸 하나 찌르고 이거 두고 이거 끌어주면 안 돼요 지금 요걸 하나 미루는 게 급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쪽이나 저쪽으로 끊잖아요. 그럼 잡아요. 끊는 쪽을 잡는 거거든요. 또 그 바둑교원에 잡은 쪽 반대편을 끊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 네. 그리고 또 끊는 쪽을 잡아라. 일단 이 정석이 소목의 기본 정석이니까 이 정석 이후의 변화들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형태에서는요. 여기를 뛰어드는 것보다 아까 이쪽 형태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를 혼내주러 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거 손을 뺐어요. 기세로 AI는 이거 밀어버리라는데요. 저 완전 종료 3분 전입니다. 아, 우상 100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곳이 좀 가치가 크게 보는 거네요. 네, 기풍상 네. 무조건 김영모 선수는 이건 사전에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있느냐, 이렇게 입구자 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 않은 게 요 돌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서 만약에 귀로 끊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끊을 때 이제 이렇게 잡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요 형태 보시면 요거 밀면요. 요렇게 몰고요. 따내지 않습니까? 그 이거 몰면 이거 있거든요. 그때 요렇게 이으면 네. 둘 중에 맛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한번전 종료 2분 전입니다. 근데 백이 이거 나가면요. 여기 붙이면 저거가 돼요. 귀삼수인가요? 네.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은 요거 몰고가 요거 모는 수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만들면 귀삼수. 이거 몰고 따내고 두 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요거는 도망을 가죠. 네. 근데 그동안에 뭐 흑집은 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니만 그 애시당초에 받아두는 게 나아요. 법대로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법대로 해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젖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백이 흙 두 칸을 가를 새가 없겠군요. 가르질 못하죠? 네. 근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걸 만약에 잡히더라도요. 이거 붙이면 응수가 없어요. 이쪽이 더 매상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못 가르르고 나가죠. 요 젖힌 응수 하나 지켜두면 그때 여기서 다른 액션 취하는 게 낫죠. 이게 요석입니다. 근데 김영모 선수는 지금 시간을 보고 패스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내가 쓴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그 1분여를 그냥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김영모 선수는 노련하거든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어요. 10, 9, 8, 7, 6, 5, 4, 3, 2, 1. 두 번전 종료되었습니다. 흑이 버틸 수 있는 장면에서 선수 교체가 됩니다. 32강전 1경기 3구 보성고 대 대구고의 대결. 자, 이제 중반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장 선수 출전합니다. 이제 중반부터 재밌어지겠습니다. 초반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승부처가 나왔습니다. 대구고 대 보성고의 대결 3구 중반 시작입니다.
대구고입니다. 김명호 선수가 학교 대표로서 영광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임기응변이 강하다고 해요. 네. 형세 판단이 단점이 강한데 인공지능도 많이 연구하는 김명호 선수인데요. 과연 이현승 선수를 맞아서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네, 보성고입니다. 임전무퇴 이현승 선수 출전했습니다. 네, 전투형 기풍이에요. 네, 싸움 잘합니다. 전반전 대국을 찾았습니다. 검토실에서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텐데요. 네, 붙였어요. 네. 예, 여기 붙이는 수 있잖아요. 아까 예. 예, 연결하는 수. 연결하는 수는 건너붙이는 수가 아, 요거는 이 수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싸움하는 겁니다. 이현승 선수는 한 점을 살리지 않고 먼저 우상규 백을 괴롭히러 갔습니다. 이제 좀 복잡해요. 저거만 네. 안 되면 예. 젖혀서 탈출해야죠. 젖혀서. 예, 젖혀서 몰면 있고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 선수거든요. 이걸 하면 또 단수를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중앙은 탈출이 됐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 있고요. AI 참고도는 여기 있고 이걸 두면 중앙을 띄워서 이제 이거 두면 이쪽이 선수니까. 백에 약점이 생겼으니까 중앙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 살리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근데 중앙이 작고요. 그 인공지능은 이제 이거를 잡아둬야 개운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몰면 그 이쪽 연결해둬서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거 두면 이거 딴 애들에도. 근데 이제 이현승 선수는 이게 잡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구한 거거든요. 네. 더 확실하게 연결하자 이거죠. 근데 백이 왜 좋은 이유가요? 살긴 살았는데 이 백을 혼내주지 못하고 그냥 집은 못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형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침투했던 돌이 이 정도면 잘 산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네, 요게 완착이에요. 요거 공배 매움이 좋은 수입니다. 여기 할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이거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우리 바둑피자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걸 두지 않습니까? 이걸 두더라도 나중에 이거 치중이면요, 이걸 흙이 두면 요 자체로 못 살아 있어요. 어차피 미생이었던 돌이었는데 이선으로 끝내기를 하면서 흙이 중앙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이현수 선수 이거 끊으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냥 끊으면 이걸 몰면요, 요걸 치거든요. 이제 이걸 이으면 여기 뒤로. 돌아가는 완전 거. 관통이 되네요. 네, 관통이 되긴 네. 하는데 그렇게 큰 수는 아니네요. 오, 김용호 선수가 뭔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손패스야 돼요. 이걸 젖히고 이걸 몰잖아요. 그냥 이걸 두두면 이거 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뭔가 기분 나쁘죠?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살릴 수는 있죠.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여기 촉촉 쓰지 않습니까? 아, 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젖혀서 싸워야 되는 네. 자리인데. 이게 급소예요, 사실은. 급소는 급소인데 지금은 하면 안 돼. 지금 여기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가. 아, 이거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받아주나요? 여기 생겼어요. 이건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한 것 같지만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실수죠. 아, 다시 돌아갔어요. 보성고등학교 위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고만하고요. 이거 간을 봐야죠, 이거. 지금 이 때가 지금 때를 간을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걸 백이 둬서 이거 두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나 선수를 빨리 해놔야 돼요. 이걸 뭐 뻗든지 하더라도 선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현승 선수는 싸움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리 보초병을 갖다 놔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초병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이걸 찔러서 혹시 다섯 점 안 될까요? 그러는 건데 돌을 이렇게 쌌다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단수 몰면 뻗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두면 여긴 둬야 되잖아요. 여기 군사를 노련합니다. 이것까지 네. 네 이렇게 이 선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견뎌냅니다. 네 거기서 고만 스톱하는 게 중요해요. 스톱. 자 이제 중앙을 과연 어떻게 모느냐가 문제입니다. 100차례거든요. 이현승 선수 오늘은 순탄하지 않은데요. 네. AI는 백이 이렇게 두면 백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새 악수 없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진짜 그 정도만 두더라도 위아래 한쪽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보성고등학교 네. 위기입니다. 지금 이 돌이 지금 못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변 돌과 연결이 돼야 하는데 좀 멀리 있거든요. 김명원 선수가 네. 그렇죠. 멀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잘했어요. 아, 그렇네요. 노련하게 네. 교환을 다 해놓고. 근데 지금 네. 이현승 선수가 이거 넘어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사는데 문제는 또 여기 또 이어버리면 이 돌이 또 못 살거든요. 비빔밥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 확실히 꼬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젖히는 건 눈 모양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느는 게 뻗는 게 낫을까요? 네, 좀 뻗는 게 난데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성고등학교 대위기라. 네, 흐름을 탔기 때문에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쳐라. 네. 지나가는 길에 이거 하나 빨리 몰아놔야 돼요. 뚫었습니까? 연결이 될까요? 이제 막갑한데요, 이거? 이거 잡혀버리면 봐도 끝입니다. 네, 이제 몇 수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요. 네. 그 탈출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땄다고 치면 이걸 따잖아요. 그 요거 싹 들여다보면은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요거 한 점 자꾸 살긴 사는데 후수로 또 막아야 되는데 이 석점이 단수로 또 몰리거든요. 하, 이거는 펜데요. 요거 몰면.
위기인데요. 보성고등학교. 예. 전기 준우승 팀이 그 팬데 이거 두 번 더거든요, 이거. 백이 부담이 없죠. 이거 여기 네. 뚫어 버려야죠, 이거. 두 번도 여기잖아요, 두 번도. 이거 난린데요. 아, 김명호 선수는 행복한 고민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으려고 네. 하나요? 아, 팻감으로 쓰는 건가요? 팻감으로 이거 이으려고. 아니, 이것만요? 아, 이렇게 작은데. 일단은 뭐 할 수 없죠. 저걸 잡아둬야죠. 근데 약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저 네. 중앙에 한 점 따내면. 그리고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 잊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어봐야 이렇게 쉬우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거 빨리 따야죠. 어, 김명호 선수 이거도 쓰면 어지간하면 잘 안 질 것 같은데, 이렇게. 대략 몇 집 정도 백감인가요? 돌 그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요. 흑집이 10집 나잖아요. 네. 백집이 최하 15집 이상 나겠죠. 25집에다가 발전성 하면 30집이 넘죠. 그러면 이현승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뭐 얼른 해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숨도 안 돌아보고 빨리 해소해야죠. 네. 아까 숨을 좀 돌아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차이도 많이 줄였습니다. 쌍립이죠, 뭐. 기분만 내는 겁니다. 거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여기를 빨리 몰아놔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지 않습니까? 손 빼면요, 이거 빠지면 잡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아, 그렇네요. 해봤자 사궁이네요. 네, 일로 해도 사궁, 절로 네. 해도 사궁. 어, 이게 뭐예요? 자, 그래프가 갑자기 이거 잡혔어요. 이게 이 다섯 점이 갔습니다. 이게 잡는 게 이게 다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걸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여기 저 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작긴 잡았는데 작게 잡은 겁니다.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이건 하나 찌르고. 근데 이걸 잡는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보니까. 지금 이걸 이제 여기 두는 거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았어요. 지금 다 나가겠죠. 좌중앙 흙은 괜찮은 걸까요? 여기 후수 한 집 있죠. 근데 이게 후수가 한 집이 아니라 이걸 두잖아요. 빠지면 아 여기가 지금 있으니까 후수 한 집. 이걸 승부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네요. 자 흙이 나갈지 따낼지 백이 원하는 건 뭘까요? 따내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남았습니다. 백이 원하는 거는 그 마음속을 모르겠는데요. 실력이 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는 걸 좋아하겠고 이현승 선수처럼 본인이 이렇게 약간 비관파는 싸움을 잘하니까 상대방도 싸움 잘할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못 살았어요. 네, 과연 흑대마의 운명은 두 선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싸움 잘하는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도 나만큼 수입기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인데. 네. 그 자리를 뒀어야 돼요. 거기 지금 여기가 못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자체로 끊어져 있거든요. 이거 뭐 아, 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군요. 둘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걸 집으로 갔으면
그 여기 찍었으면 여기 후수한 집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현승 선수가 이쪽을 막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두드려도 여기가 여기 한 집 났죠. 그다음에 여기가 한 집 나잖아요. 살 수 있는데 9 8 어이구 다음 선수가 아, 여기서 바뀐다고요? 네. 5 4 3 2 연수 선수도 한 수라도 더 두고 싶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흑 4활에 따라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과연 흑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생사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32강전 3국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타이밍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이게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고입니다. 김일택 선수 나왔습니다. 네, 즐겁게 듣자는 김일택 선수는요. 공격형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감각이 좋은데 개가가 안 된다고 해요. 개가 되는 게 이상하죠. 아, 그렇죠. 네. 어지간하면 잘 안 돼요. 틀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어디다 쓸 수도 없고. 네. 흙 세고 나면 배 까먹고요. 그럼요. 네. 자, 보성구입니다. 박웅 선수 나왔고요. 서두르지 말자. 네, 전투형 기표인이고요. 네. 과연 온라인 기력은 8단. 두 선수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아, 참. 네, 전기 준우승 팀에 지킬 것이냐. 대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대하는 동안에 봤는데요. 중앙을 건너 붙이는 수가 흙이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이렇게 하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눈 나는 게 있으니까. 어이구.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다 잡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못 살아요. 지금 이건 잡혔습니다. 이렇게만 둬도요. 지금 여기도선 집이 안 되거든요. 여기 네. 이걸 들어가서 이렇게 집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이걸 안 두기 전에는 지금 잡혔는데요. 아, 잡으러 갑니다. 잡혔습니다. 왜 이쪽 호구하라고 알려줬죠? 여기서 비빔밥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걸 끼워오면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모양이거든요. 요걸 둬놨으면 여기가 이제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럼 몰고 어디 두드려도 이렇게 두는 수가 여기 자충이 되는 순간에는 이게 살거든요. 네. 아, 이건 잡혔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둬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못 살아요. 네. 잡혔습니다. 그 대보성고등학교가 이렇게 대구고에게 32강에서 막히나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차단하는 수를 노리기 전에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여기를 찝으면 편하게는 이거보다는 이게 낫는데요. 이렇게 보험 하나 들어두고 왜냐면 이거 혹시 차단될까 봐 이거 두면 잡힌 것 같은데요. 가나잖아요. 네. 김익태 선수가 이거 껴붙이면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보면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게 남의 집 뛰어든 다음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또 뭔가 또 요거를 일단 눈을 내놔야죠. 여기는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걸 눈을 내놓고 이렇게 잡으러 오라고 유도한 다음에요. 이걸 두고 이렇게 둘 때 잘 안 되긴 안 되네요. 이거 끊어봐야, 네, 이렇게 해야 끊어봐야 별로 낙이 없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백은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혹시 끊어졌을 때 대비해서. 네. 지금 152집이라는 뜻은요. 흑돌 잡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김일택 선수의 자세에서도 잡았다. 이런 기세가 보입니다. 일단 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려면 이걸 밀어놔야 돼요, 일단. 일단 김일택 선수도 이거 할 필요 없이 여길 뒀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가 있으면 괜히 여기가 찝찝하거든요. 이 전체도. 이게 빵빵했는데 뭐가 겁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전 심리상 여기 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쪽 두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아,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얼굴 동물을 만들 뻔했어요. 네,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곳을 지켰고요. 그 이런 수가 이거보다 택도 없는 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중앙보다는 변을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일단 신랄 같은 수를 두려면 여기를 둬놔야 돼요. 그래도 손님 실수 바랄 수 있는 건 일단 좌변에 흙 한 점 살려두는 게 기본입니다. 오늘 이 바둑 보면은 꼭 우리 바둑팬 여러분 바둑 두실 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고 친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네. 아, 이건 진짜 아쉽네요. 여기선 눈이 안 나니까 중앙에서 비빔밥 AI 충고대로 이런 데에서 왜 이게 기분 나쁘냐면요. 이게 둬서 여기 끊는 게 선수예요. 요거 단수가 선수잖아요. 이거 없어서. 요 돌이 있으나 없으나 요 두 점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 끊을 때 어떻게 못 해요. 요거 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어두면 또 요쪽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다르죠. 요 단수도 선수가 되고 여기서 한눈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눈 날 거를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두고 백코트 하면은 이쪽 여기를 밀어두고 여기 찍고 요거 찝는 순간에 여기 한눈이 나는데 제가 아, 그림을 너무 심하게 그렸나요? 아니요. 좀 더 준비가 됐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 김일택 선수 한번 쓱 쳐다봤어요? 이 맛이 어떠십니까? 네. 맛이 아주 아주 사이다 맛이죠.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데요. 일단 그렇게 해야 다음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봐야 돼요. 일단 지금 흙은 상대 실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요 여기 두면 네. 잡혔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 두십니다. 여길 둬버려요. 어딜 둔다 그래도 이걸 잡지 않습니까? 요거 족보에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여기 치중하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넘어가고 요거 코를 붙이면 넘어가요. 여기 둘 때 이제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길 둬버리면 네. 그렇네요. 두 점을 버린다는 생각은 아예 못했네요. 어렵죠. 네. 인공지능이 알려줬어요. 아, 네. 여기서 마음이 변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눈 났어요. 여기 두면 살아요. 요것만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가. 이 쉰집의 차이는 대마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 한 수에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는 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아, 내려서는 걸 선수하고 다시 아, 네.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잡으러 가면 이제 여기 붙이는 게 되거든요. 여기 이거 밀 때 이걸 붙여버리거든요. 이렇게 젖히면 사는 거는 요렇게 하면 살아요.
그렇게라도 살면 2차이다라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도서에 둘 때 이곳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두면 그만이네요. 막을 수가 못하잖아요. 있군요. 네. 이렇게 촉촉수를 먼저 당하니까. 저 이거 하면 잡히는데 칼을 뽑아요? 아 손을 아이고. 내밉니까? 아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래요. 왜냐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살았잖아요. 살았습니다. 이거 이제 개가 바둑인데요. 아, 김일택 선수가 끝까지 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둑은 개가 바둑이죠. 네, 개가까지 가겠습니다. 시계를 봐야 돼요, 시간을. 지금 이거 선수로 잡혔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제 따내야 되겠고요. 변이 잡힙니다. 고성고등학교가 박웅 선수가 살리고 큰 자리까지 찾아냈네요. 용궁을 갔다 네. 왔는데요. 아니 김일택 선수 이거 한 점 잡으면 보험 다 들었는데 아, 참 아쉽겠습니다. 대구고등학교 참 그 뜰채 저 월척을 잡아서 뜰채 느타가 이게 놓쳤나요? 고기가 나가 버렸네요. 아 대구고등학교 살림꾼 김일택 선수가 아쉽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불리한 입장은 아니니까 이걸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아까 그 좋은 살림 사례 다 좋다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지금 여기 두면 잡히는데. 아, 이게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정교하지 못했냐면요. 이건 이런 식으로 빠져야죠. 한쪽을 빠지는 게 득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빠지는 게 득입니다. 자, 이렇게 대마가 살았는데 또 극적으로 타협이 되면서 미세한 개가바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렇게. 요게 한 집 득이에요. 딴 데 두면 찌르고 선수당. 이게 이것도 손해 봤어요. 한 집 손해 봤습니다. 이 찌르고 이 두 집 차이가 나요. 이렇게 두면 이거 찌르면 백권리죠. 네. 네, 권리가 이거 다릅니다. 야, 여기 이거 그러니까 저기가 집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난 게 여기 왜 한 집 손해 봤냐 이거예요.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캐치를 하지 못했고. 근데 이런 게요 뒤에서 이런 게 또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나오네요. 받을래 말래. 근데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근데 여기가요. 지금 집 차이가 왜 줄어드냐면요.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몰드려도 다 이어버려요. 여길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길 들어가서 이걸 두잖아요. 그럼 여길 둬요. 이걸 두면 손빼도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끝내기가 네.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접한다 하냐. 이 수로는요. 사실 여기 두는 수가 좋은 수 같은데요. 이쪽에. 껴붙이기. 저 치면 단수 패가 있으니까. 네. 요게 반상 최대 같은데. 받으면 아이고 이걸 받아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껴붙이기. 아이고 여기가 집을 지어야죠. 집을. 이거 붙였으면 더 차이가 졌는데 이건 집이 안 되잖아요. 기호 1번, 2번, 3번 해버리면 흙 백집은 안 생기잖아요. 공공지 3분 그렇습니다. 전입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네 보성고 시간 잘 보고 있으면 시간 공제는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지금 그 손해봤습니다. 여기를 해놓는 게 선수인데. 네.
이제는 누가 큰데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해야죠. 이것까지. 아유 하하. 지금 점점 백 안정권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패가 있어 갖고요. 그수 좋았어요. 요거 요렇게 두면 정수인데 패감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럼 한 집 손해봤어요. 이거 찌르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또 집 차이가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요런 차이예요. 요거는 우리 바둑팬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세하게 흙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차이가 지금 백은 벌어집니다. 네, 백은 왜 이렇게 안 땄을까요? 요거 늑집자리, 여기도 늑집자리인데. 지금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 이건 따야죠? 네, 뭐 뚫려도 잡히는 건 없으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차이가 자꾸만 벌어지는 거. 그 조개의 조수가 있긴 있는데 요수는 이렇게 두면 되죠, 이렇게. 그 양쪽 맞보기거든요. 요거 찝히는 게 쿡쿡 두 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노련하네요. 거기를 먼저 당. 그 이걸 먼저 찝어야. 이걸 찝어야 되는데. 하하. 이렇게 눈앞에서 한 집 사라지는 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확 사라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김일택 선수가 제대로 받았네. 그렇네요. 네. 이거 둬야 돼요. 지금 백은 여기가 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집 나는데 여기를 두느냐? 아이고 작은데 뒀어요. 지금 여기가 큰 자리입니다. 이쪽이 붙이는 게 큰 자리인데. 이제 붙일 수가 없네요.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김일택 선수가 이제 거의 꼬린 지점이니까 좀 손이 약간 떨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개가는 안 되죠. 이제 끝나봐야지. 네. 시간 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했으면 다른데 거기에 석집 자리입니다. 여기가 두 집. 근데 이걸 왜 받아줘요? 여기 폐가 되니까. 그러니까 흙은 여기보다 컸네요. 이쪽에 둬야 돼요. 네. 늑집 자리 당했어요. 김일택 선수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 석집 자리예요. 저처이면 중앙에 또 두 집 반 정도 되는군요. 두 집 반. 일단 다 했네요. 네. 김일택 선수도 대마 놓치고 나서 우상기 흙이 딱 큰 자리 갔을 때는 그 기운이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흔들릴 법한데. 시계가 지금 1분 4초 안에 박웅 선수가 둘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거 젖혀 있고요. 이게 두 집짜리. 그 반 집짜리만 남을 때 시간 해제하니까요. 네. 지금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군데 있고, 네 군데 있어서 아직 시간 해제는 안 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두 집짜리가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보성구 공제 1분 전입니다. 고기 됐고요. 요거는 끝났고 시간 해제는 어디 또 있습니까? 하변에 일단 한 집자리도 있고 백이 네. 고기 한 집자리 있고요. 이제 끝났나요? 고기 똑같고요. 다 됐죠? 네, 하변은 끝내기가 없네요. 네, 이제 반집. 네, 반집자리니까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3분 이내로 접근해야 저 초를 10초 하는 거예요. 이제 3분 이내까지는 두 대국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다 공배입니다. 아, 참 김일택 선수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우, 손도 떨려요. 오, 네. 김익택 선수의 인생 바둑이네요. 왜냐하면 잡아서 끝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겼잖아요. 여길 둬야죠, 여길. 천하의 보성고등학교가 참. 네, 혹시라도 실수할까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공백까지 다 채웠습니다. 네, 다 뒀습니다. 아, 보성고등학교는 뭐 예, 허동수 저 한국기원 이사장님, 조건우 그 전 대바협 회장님, 그리고 그 박장희 기도산업 회장님, 이렇게 기도배도 하신 이런 바둑계에 네. 참 훌륭하신 분 계셨는데, 계시고 있는데, 참 아쉽게 올해는 1회전 탈락이란. 정말 이국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승팀도 32강 장담 못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백진 먼저 정리가 끝났고요. 우변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흙집 같기도 하고요. 흙을 메울 때 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좀 이쪽으로 해서 해주면 네. 편한데 꼭 한 개씩 메고요. 자, 백은 28집.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개가를 통해서 승패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박웅 선수도 계속 시간 30집 네. 대 28, 두 집 흑이 이겼는데 여섯 집 반에 늑집 반 대구고등학교가 이겼죠? 백 늑집 반 승입니다. 네, 김일택 선수가 마지막 선수로 나와서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큰 일을 했습니다. 박웅 선수도 그래도 대마 살리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요. 끝내기 때 좀 더 정교했더라면 좀 미세한 승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2강 1경기 끝났습니다. 3국으로 마감이 됐고요. 대구고의 2-1 승리입니다. 네, 오늘 승리한 대구고등학교입니다. 김명호 단장, 김승환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구고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진출 소감 듣고 싶은데요. 김명호 단장님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저는 참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지만은 그 옆에 우리 동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사하고 또 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일택 선수가 대마를 놓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 김명호 당장님. 예. 적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대마를 잡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또 대마를 또 잡으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 아 제가 너무 이제 과욕을 버려가지고 그 판이 좋았는데 과욕을 버려가지고 아마 역전패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여행이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참 뭐 다행은 다행인데 제가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기대를 낮추고 좀 운명에 맡기면서 보셨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승환 선수는 32강 어떻게 치르셨나요? 뭐 지옥과 천당을 약간 왔다 갔다 한 기분인데 뭐 오늘 제일 활약 많이 하신 분은 옆에 그 우리 명호 형님인데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대국에서 본인은 뭐를 좀 반성을 하고 계시나요? 일국에 너무
많이 싸지르고 나와가지고 네. 아 전문 용어가 나오시네요. 그래. 다 저질러놓고 나왔다 이거군요. 예. 그걸 또 명호 형님이 또 아. 뒤에 수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또 서로 또 돈독하게 격려해 주시면서 좀 끈끈한 교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명호 단장님, 어쨌든 전기의 준우승팀 이제 강팀이어서 기대를 많이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준우승팀을 꺾었으니 이번에 대구고는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2년 연속 16강이 좀 막히면서 16강이 최종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높게 잡아볼까요? 갈 때까지 가봐야지요. 저 전에 4강 입상한 적이 있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욕심이야 뭐 끝이 있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이래 힘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지금 참 노장으로서 이거 참 앞장서서 뛰려니까 후배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후배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줬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래도 선배로서 잘 이끌어주니 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대구고등학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고 지금 이렇게 뛰어도 좋지만 더 많이 이제 모여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이 마음에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 단장이 본인이 노장이라는데요. 딴 학교에 노장도 많고 네. 듣는 노장이 싫어하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아직은 되기도 현역으로 했어요. 뛰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강팀 보성고를 꺾으면서 16강에는 대구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 대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대광고와 원주고입니다. 예선을 뚫었어요. 네, 대광고등학교는 뭐 정인규 선수 있고요. 네. 원주고등학교는 사실 탄탄해요. 재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작년에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네. 올해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만만치 않은 전력입니다. 네, 대구고에 이어서 어떤 학교가 두 번째로 16강 진출할 수 있을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